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이 예쁜 꽃은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크리스마스 때쯤 해서 핀다 해서 크리스마스 선인장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요거를 개발 선인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줄기가 다르답니다. 그리고 개발 선인장은 꽃도 이것과 다르고 4월달쯤에 피는 꽃이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 가재발 선인장을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잘 피고 또 삽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키우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재발 선인장은 제가 작년에 사서 이제 올해 이렇게 꽃을 피운 겁니다. 끝까지 잘 봐주세요. 오늘이 4월 7일입니다. 제가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삽목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Y자 형태로 삽목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없으면 그냥 한 마디씩 잘라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상토이고요. 물에 살짝 반죽을 해서 이렇게 담아 주었습니다. 약간 촉촉한 상태죠. 그리고 이 삽목할 가재발 선인장은 잘라서 이틀 정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꼬들꼬들하게 해서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됩니다. 이 가재발 선인장을 자르실 때는 살짝 비틀어 주면 쉽게 잘리죠. 바로 심는 것보다는 한 이틀 정도 그냥 두셨다가 이렇게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치기 할게 넉넉하시면 Y자 형태로 해주시는 게 좋고 얼마 안 되면 한 마디씩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흙이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안 주셔도 되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햇빛에 놓으시지 말고 맑은 그늘에 놔두시기 바랍니다. 베란다에서는 통풍 잘 시켜주시고요. 10월 29일입니다. 삽목이를 가지치기 하고 나서 봄부터 계속 매달아 놓고 키웠습니다. 이것은 작은 화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살 때 화분 작은 거 하나에 꽃 색깔이 두 가지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았고요. 아주 작은 거였기 때문에 이제 삽목이 잘라내고 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올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10월달이 되어서야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전 햇빛이 잠깐 드는 밝은 장소에 매달아 두고 키웠고요. 여름에는 계속 같은 장소에 매달아 두고 키웠습니다. 와, 그런데 벌써 꽃눈이 생기고 있군요. 11월 7일입니다. 오, 근데 꽃봉오리가 벌써 이렇게 커졌네요. 잘 보이시죠? 가재발 선인장은 단일 식물입니다. 그래서 밤이 낮보다 길어지고 기온이 20도 이하로 약 한 달간 지속되면 꽃눈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햇빛이 잠깐 드는 밝은 곳에 매달아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우와, 꽃봉오리가 한 달 사이에 엄청 커졌죠.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가재발 선인장에 물을 주실 때는 이렇게 큰 스티로폼에 물을 받아서 저면관수로 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페트병을 이용해서 물을 흙 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4월 7일 날 삽목한 가재발 선인장은 지금 이렇게 자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자랐죠? 그 사이에 풀도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12월 27일입니다. 와, 그 사이에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있고요. 꽃봉오리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꽃봉오리가 두 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거의 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나온 것도 가끔은 있지만 거의 두 개씩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가자발 선인장 색깔이 약간 붉은색이죠. 이 가자발 선인장을 추운 곳에서 키우면 이렇게 붉은빛을 띠고요. 좀 따뜻한 데서 키우면 초록색을 띈답니다. 제가 밖에서 키우다가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실내로 들여놨고요. 이제 점점 초록색이 되어가고 있네요. 이 꽃을 보면 한 마리 학이 날아가는 모습을 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요거는 제가 색깔 다른 것만 골라내서 옮겨놨는데 그런데 요거는 지금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요거는 약간 주황빛이죠. 이건 다른 색깔의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두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서 한 가지 색깔은 뽑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와 깜짝 놀라셨죠? 사실 제가 이렇게 작은 화분에 흙이 요만큼 밖에 담아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가재발 선인장이 조금 심겨져 있었는데 색깔 다른 것만 빼내고 그대로 키운 거고요. 이렇게 1년 사이에 엄청나게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올해는 가재발 선인장을 삽목을 많이 해가지고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10cm 작은 화분이고요. 제가 15cm 화분을 더 씌워가지고 고리를 걸어서 이제 매달아서 키웠습니다. 이 거는 고리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또 흙이 너무 많으면 과습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그냥 키운 거랍니다. 그러면 이 가재발 선인장에 제가 무엇을 줘서 키웠을까요? 제가 여기에 준 거는 그 다 있는 곳에서 파는 알비료. 봄에 딱 한 번 주고 아무것도 준 거 없습니다. 그냥 물만 주고 키웠습니다.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꽃이 잘 피고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봄에 삽목을 해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4일입니다. 이렇게 연한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죠? 끝은 흰색이고 안쪽은 분홍이고 요거는 진한 꽃분홍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죠. 제가 10도 정도 되는 실내에서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작은 꽃망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재발 선인장은 단일식물이죠. 그래서 밤이 낮보다 길어지고 기온이 20도 이하로 약 한 달간 지속되면 꽃눈이 생기죠. 그래서 혹시 꽃눈이 생기지 않고 새순이 나오고 있으면 끝에 순을 잘라주시면 꽃눈이 생길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색깔의 꽃이 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봄에 삽목을 많이 해서 거리형으로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주황색처럼 생겼죠? 봄이 되면 삽목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7일날 삽목해 놓은 건 이만큼 컸습니다. 제가 풀은 대충 뽑아 주었고요. 지금 요거는 꽃망울이 맺지 않았고요. 요렇게 새순을 잘라주시면 거기서
꽃망울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지죠. 살짝 비틀어서 잘라 주셔도 되고, 또 잘 안 되시면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셔도 됩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꽃이 피라고 끝을 잘라주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잘라주겠습니다. 사실 삽목을 해서 놓고 새순이 올라오면 이제 영양제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잘랐고요. 이 자른 것도 좀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꽂아주겠습니다. 사실 삽목을 위해서는 Y자형으로 해서 2단 정도로 잘라서 삽목을 하시는 게 좋지만, 이것도 아까우니까 여기다 꽂아두면 이것도 자라게 됩니다. 풀을 좀 더 뽑아내고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한 이틀 정도 말렸다가 꽂아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자른 거는 너무 얇아서 그냥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은 살짝 젖어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꽂아서 밝은 그늘에 두시면 됩니다. 흙은 젖어있기 때문에 물은 주시지 말고요. 1월 11일입니다. 와, 가재발선 인장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가재발선 인장 잘 키우는 방법은, 요즘에 가재발선 인장 꽃 핀 거 사오시는 분들 계시죠? 예쁘다고 따뜻한 거실에 두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따뜻한 곳에 두시면 꽃봉오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그늘에 두시면 꽃이 오래 가고요. 가재발선 인장이 생육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17도에서 22도입니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온도차가 크면 꽃봉오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지금은 가재발선 인장이 딱 제철이죠. 가격도 저렴하고 꽃이 피어있는 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가재발선 인장 꼭 한번 키워보시고 번식도 마음껏 시켜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